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제가 요즘 렌츠 법칙, 수학 여러 가지 많이 올렸죠. 이건 다 패러데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패러데이가 어려워요. 그래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한 것입니다. 이제 추진력을 얻었으니까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렌츠 법칙이 필요하고요, 평균 변화율 필요하고요, 전압 전류, 전류가 생기려면 전압이 필요하다, 이 개념이 필요해요. 패러데이의 법칙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자석이 코일한테 다가오면은 전압이 유도되는데 이 유도된 전압의 크기는 위의 공식과 같다. 여기 L이 있는 이유는 코일 때문이에요. 코일 똑같은 의미라고 쓰인다고 했죠. 또 VL은 E로도 쓰이는데 이건 기전력이라고 써요. 이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전압이죠. 이 정도만 알고 가시고 이제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이 공식에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렌츠의 법칙에서 말씀드린 건데 자석이 다가오면은 자기력선이 유도가 돼요. 그 유도된 자기력선은 자석과 반대예요. N극, 오지마. 유도된 자기력선은 다가오는 자기력선의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코일의 고리의 개수, 코일의 고리의 개수에 따라 자기력선은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일의 고리의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동영상을 보면은 코일이 이 동영상에서는 두 개예요. 그러니까 2를 곱하면 되죠.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 속으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코일 개수만큼 자기력선이 증가하죠. 이제 자속의 변화. 이 앞에 있는 세모는 델타라고 변화율이라는 표현이었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속이 변화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고 렌츠의 법칙에서 배웠다시피 자석이 오면 없던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자기력선, 즉 자속의 수가 증가, 변화했어요. 증가한 건 변화한 거죠. 자속이 증가하니까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 전류가 유도돼요.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동영상을 보시죠. 한 청년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이때고 먹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기울이는 거, 이게 전압이에요. 기울이는 게 전압. 기울여서 흐르는 게 전류. 청년이 말했듯이 프링글스 통이 위로 들려야지 프링글스가 흐르죠. 전압이 있어야만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 전압이 생겼다는 것이죠. 패러데이 증명 완료. 이제는 이 식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모르는 내용은 카페 찾아오시고요.